제가 북한에 있을 때, 아니 선동부에서 이제 포스터 그리는 일꾼으로 일했거든요. 인민군대, 노동자 뭐 노동자들, 가고 선전 구호. 그때가 제 나이가 25, 26, 27 이때인데 생생히 기억하죠. 생생히 기억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, 숱한 사람들 이제 봐야 했고. 그리고 먹지 못해가지고 가족이 뿔뿔이 헤쳐져가지고 그 꽃제비들이 막 방황하는 모습도 봐야 했고 그 석사로 벗겨가지고 가마에다 푹 끓여요. 그 끓여가지고 그것을 절구에다 쪄가지고 그것을 끼니로 이었어요. 이 세상에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단 행성에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. 배고픔에 이제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봐야 됐고, 우리 이웃이 이제 굶주림에서 가정이 파탄되는 모습도 봐야 했고,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저는 이제 잡혀가지고 다 돌아갔어요. 다 굶어 죽었어요. 엄마네도 굶어 죽고, 여동생도 굶어 죽고, 처음에 아버지하고 같이 도망간 건너다가 아버지는 도망강에서 도망강 물살에 휘말려가지고 또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봐야 했고 또 아버지를 치체라도 건지려고 찾다가 저는 국경경비대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거기서 내가 붙잡혀가지고 수용소 뒤에 한 거예요. 너무 죽어나가기 때문에 너무 죽어나가고 시체 치기가 귀찮아가지고 집에 가서 죽으라는 거죠. 글쎄요. 저는 잡히면은 이제 죽으려고 이제 쥐약 봉지를 이제 여기다가 숨겨가지고 도망강 넘었거든요. 저는 걱정 하나 안 해요. 트럼프가 김정은이 하나만 딱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어요. 그 독재자만 제거하면은 북한 국민들이 이제 자유가 찾아지지 않을까. 뭐그 사람들은 이거 뭐 정치적 김정은이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야? 그래서 빨리 제거했으면 하는 바람이죠. 그 독재자는 그 어린 독재자라 그 핵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, 그 독재자가.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최고인 마냥 세계에다 지금 위협하지 않습니까? 핵을 가지고.